새싹이 불을 밝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경매시장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다. 안녕하세요. 저 대형버섯하고 있어서 대형버섯. 저 대형버섯 좀 드시고 쓰세요. 특히 오늘은 대왕버섯이 첫 선을 보인다는 입소문에 많은 상인들이 경매장을 찾았다. 제가 신상품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버섯을 이번에 경매를 하게 돼서 마음이 뿌듯하고요. 버섯류 중에서는 신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고가 상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왕버섯 재배에 성공한 김유송 씨. 그가 재배에 성공한 대왕버섯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지금 대왕버섯에 담긴 유송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충남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이곳은 이름도 생소한 대왕버섯이 생산되는 곳이다. 표고버섯의 7배에 달하는 크기. 국내에서 재배되는 식용버섯 중 가장 큰 대왕버섯은 세계적인 희귀종에 속해 수출 효자품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왕버섯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유송 씨. 재배 기술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생산이 어려웠던 대왕버섯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제가 이 버섯을 처음으로 느낀 거는 2006년에 중국에 갔다가 버섯이 참 맛있다는 걸 친구들이 갖다 줘서 이제 먹어보고 알았는데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 버섯을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서 여러 연구기관들 통해서 다니면서 이 버섯을 키우는 걸 다 보고 저는 버섯 몰랐는데 그러면서 버섯을 배운 겁니다. 버섯 한 개당 무게 최대 340g. 월 생산량 3톤에 월 소득만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대왕버섯. 대왕버섯 농가에서 영농조합으로까지 성공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유송 씨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특히 새터민이라는 꼬리표는 귀농과 버섯 연구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연구라는 거는 돈 있어야 연구를 하는 거지 밥 먹을 돈도 없이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이걸 만들 때 중고를 거의 파철되다시피 한 것들을 이제 하나둘 모여가지고 좁은 공간에다 해놓고 정말 현미경도 그때는 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이 그 빌려다가 보면서 정말 주머니 절약하면서 있던 건 팔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유송 씨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2001년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서 보란듯이 성공해 새터민들의 자립을 돕고 싶었다. 북한 최고위직 출신인 유송 씨는 대외 무역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북한의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게 됐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저는 여기 넘어오기 전에 국제연합 무역회사에 이제 한경북도 무역관리소장을 한 거예요. 하다가 98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군 장성들 뭐 해가지고 대대적인 숙청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이제 가택을 수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제가 줬다고 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국가 정부 전복 조직에 정치자금을 조달했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잡혀가지고 한 1년간 독방에서 이제 예심, 가든 고문을 다 받으며 예심을 받고, 이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체중이 지금처럼 한 80kg 이상 됐는데, 한 1년을 고문 받고 나니까 체중이 한 40kg 준 거예요. 그게 뭐, 뼈에다 그냥 뭐 가죽만 씌우는 거죠. 내가 이제, 정말 살아서 나가면은, 제 2의 인생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걸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고독함도 극복하고 아마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제 인생을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됐습니다. 잘 나오게 하려면 이제 또 CO2나 습도나 온도 이런 데 너희 지금 온도를 몇 도에 놓고 지금 해? 13도 이상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그냥 보니까 10도에서 13도 사이가 키워보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잘 나오겠다. 유송 씨는 홍성의 버섯 농장을 설립한 후 많은 새터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버섯 재배 방법을 전수해 대왕버섯 재배 농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이탈주민들 단체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탈주민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모여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는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탈주민들이 70~80%가 농촌에서 왔으니까 농사일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적성이 맞지 않겠는가, 좀 고급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아마 여기에 이 버섯이 가장 유력한 이런 품종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개발을 하자.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사명감, 그게 많이 뽑혀온 것 같습니다. 이곳 홍성 대왕버섯 영농조합에서 일하는 새터민은 20명이 넘는다. 1997년 탈북한 정숙 씨.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녀다. 투만강 건넜을 때는 그냥 아기 아빠랑 아기랑 같이 건넜었어요. 같이 건넜고 그냥 그때 아기 돌반에 건넜으니까 뭐 물이 들어서면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여갖고 강을 건넜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알 먹어도 센 약을 애한테 한 알 반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이고 그냥 무사히 건너가서 한 3일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냥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냥 먹는 것도 막 거의 자면서 눈은 감고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너무 센 약을 먹여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선택한 탈북. 하지만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08년 탈북한 다은 씨도 마찬가지다. 학원 다니면서 이제 알바를 다녔어. 알바를 다니는데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는데 뭐냐, 국산이야, 국내산이야, 국산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이 손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국산이야, 국내산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을 느낀 때가 제일 서러웠어요. 눈물이 났고. 상처로 얼룩진 새터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운 유송 씨. 유송 씨의 도움으로 직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떠나게 된 사연은 다 같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향을 등지고 온다는 게 참 얼마나 이 가슴에 그 크나큰 거 묻어두고 오는 그 아픔은 다 같으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그걸 잘 헤아려 주시고 다 잘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일 좋고 즐겁고 진짜 이게 처음 이렇게 막 기분 좋고 그 느낀 게 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통하고 모든 게
진짜 좋아요. 가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 직원들이. 진짜요. 대한민국은 우리를 받아줬어요. 이걸 볼 때 왜 나라에 부담을 주겠냐. 우리도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서 떳떳이 살자. 우리 김미성 대표님도 그 목적이었겠죠. 우리 새터민들을 정착 잘 시켜가지고 우리 새터민들이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자. 그것이 정말 대표님한테 감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날 오후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새터민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 중인 김무성 의원실에서 방문한 것.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유송 씨의 영농조합은 새터민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 수익이 좀 됩니까? 일반 버스 쓸 때는 가격도 워낙 싸고 그 버스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1년에 1,000원 벌기도 어렵다. 근데 이 버스는 월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월에 한 1,000원 네. 정말 혁신적인 예, 그런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이탈 주민들이 좀 정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예, 좀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통일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대왕버섯 농장의 사례를 보면 정말 이탈 주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지원이 추가가 되면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내려와서 직접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은 면적이 우선 많이 들어가게 되고 15개 정도가 추론되는 농림부 원예 산업과에서도 특용작물 정책 지원을 위해 유송 씨를 찾았다. 대왕버섯이 가진 그런 특징들을 여아의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왕버섯의 어떤 그런 그 식감이라든가 아니면 영양 성분 그런 것들을 좀 그 다른 버섯하고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관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조금 새로운 시설에서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으로까지 성장한 대왕버섯 영농조합. 새터민 귀농인 직원만 100명.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유송 씨의 새터민 귀농 정책에 관심이 많다. 홍성군의 관심과 지원도 영농조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 군 금마면에서 대왕버섯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유송 대왕버섯 영농조합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농가에서 대왕버섯 재배로 귀농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대왕버섯 영농조합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자장고 및 수송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주력 재배 품목과 유망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품목별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차별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해 귀농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다. 해야 되는데. 아, 춥다. 유송 씨의 딸 진옥 씨가 아버지를 찾았다. 뭐 할게요. 내가 이사. 진옥 씨의 걸음에 유송 씨의 조카 현미 씨도 동행했다. 내가 지분 나의 지분을 반을 줘 나에게. 뭐라고? 지분을 반. 언니는 여기서 뼈를 묻고. 받아라. 가로 이제 열었는데. 이미 방송인의 복싱 선수로 스타가 된 두 사람. 아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기다리나 음식. 우리가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딸과 조카의 방문 소식에. 아버지 유송 씨는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네, 오늘 버섯 따는 거 네. 열심히 이쁘게 따야 돼. 네, 그러면은 버섯을
뭐 있나요, 저? 야, 야, 이쁘 버섯 이쁘게 따야 시집도 이쁜데 가. 이야. 오, 또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하나요? 이쁜데 가는 게 멋진데 가. 어, 멋진데 가, 멋진데. 버섯 잘 되고 있어요. 잘 돼. 아, 진짜요? 버섯 제가 빨리, 뭐 저희가 따요? 공장을 인수해야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의 방문이 바빠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 이쪽에 와봐. 작업복까지 갖추니 제법 그럴듯하다. 그래서 너네가 봤을 때는 버섯이 이쁘지만은 네. 이 대, 너 이거 이봐 이 대가 이게 네. 충실하게 나와가지고 벌써 어? 좀 어? 네. 어, 충실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 이거 보면은 짧게 뒀네. 사람은 길고 네. 얇게 뒀네.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서울에서 현미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저도 또 다른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 날 때 동생이랑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내려오긴 해요. 돌가 돌가 오케이. 설명을 들은 대로 본격적인 대왕버섯 수확을 시작한 두 사람. 진옥 씨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다. 유송 씨의 모습을 응원했던 두 사람도 이제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딸 입장에서는 보는 게 좀 안타까울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좌절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는 탈북자분들이나 또 어려운 남한분들하고 함께 뭔가를 이렇게 일거리도 창출해서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는 취지 때문에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예,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예, 좀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유송 씨를 도와 함께 버섯을 연구해온 아들 천수 씨. 천수 씨에게 아버지 유송 씨는 삶의 교과서 그 자체다. 버섯이 이쁘게 자랐다. 예, 예.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사람 뭐 인간관계에서 거짓이라는 게 없으세요. 저희 대표님. 근데 그게 솔직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담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저도 그렇고 네. 여자 운동 선수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복싱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세계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이 대왕버섯도 큰아빠도 저희 집 어차피 저희 몸속에 흐르는 피기 때문에 네, 대왕버섯도 세계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역시. 그날 저녁 유송 씨네 집에 잔치상이 한가득 차려졌다. 대왕버섯을 재료로 한 각종 요리들이 줄을 이루고 거기에 닭백숙까지. 설명절을 직원들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명절이면은 좀 쓸쓸해요. 정말 저 고향에 네? 그 명절 쉴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 한둘이 겠어요. 부모님도 계신 사람들 있고 형제들도 온 사람들 있고 그래서 좀 쓸쓸한데 그래도 아마 우리 가족만큼은 대한 것이 있으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뭐 해가지고
좀 그런 쓸쓸하고 외로움도 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그 시골에 부모들 찾아갈 때는 우리는 가스번동이 여기가 본사가 우리는 제 집이야. 그래서 다 여기 모여서 놀고. 네. 서로가 가족이 되었기에 가능해진 일.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개개인 보면 이게 뭐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 이북에 오신 분들 다 모이면 뭐 솔직히 툭 터놓고 말해서 제 형제보다 더 나아요. 서로가 우지하고 살고. 아이 수만리를 돌아서 얘기를 왔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노래로 이어지는데 일어서야지 그래. 일어서서 건강해야 돼요.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고 좋아 웃음이여, 얼싸고 좋아 웃음이여. 귀농을 희망하는 세터민이 유송 씨를 찾았다. 아침 일찍부터 귀농 상담을 위해 온 사람들. 친구분이 한 번은 버섯을 먹어보라고 두손 가져왔거든요. 조금 조금 뜯어 먹었어요. 약처럼. 그래 먹었는데 좋은 거예요. 속이 편안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그러면 먹으려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번에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뭐 두세 분 정도는 뭐 찾아온다고 봐야죠. 탈북자분들이 지금 현재 귀농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이 여섯 세대가 지금 귀농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는 저분도 지금 이탈 주민인데 귀농을 희망하고 그래 지금 상담을 받으러 지금 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왕버섯 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된 유송 씨. 대왕버섯 생산 단지는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겐 좋은 정보가 된다. 나는 여기로 오고 싶은데 지금 생각한 내가 그 들은 소리하고 좀 많이 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지 귀농을 네. 지금 한 세대 500평은 그리고 그 안에 네. 72평짜리 생육사 한 동 25평짜리 주택 한 동 이거 제조요.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돈이 3억 한 7천 정도가 들어가요. 다 보면은 시내에서 뭔가 처음 보는 세상에서 그게 현혹이 돼서 시내에서만 돈 버는 걸 생각하는데 직접 찾아와서 귀농사도 밝히고 또 생유 분양도 해달라고 또 얘기도 하고 해서 그래 하면 어쨌든 뭐 좀 그 잘 해줘야 되겠다, 뭔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기 생긴 거죠. 대규모 대왕버섯 영농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유송 씨. 이곳이 바로 대왕버섯 영농단지가 들어설 곳이다. 유송신 이곳에 버섯 생산 시설은 물론 가공 판매 시설과 연구소까지 함께 조성된 대규모 영농 단지를 꿈꾼다.
우리가 이 땅 5만 5천 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탈북인들이 이제 귀농 정착할 수 있게끔, 특히는 우리 대항버섯을 재배하면서 푸짐한 뭐 이런 소득원도 내고, 그래서 전원 생활도 하고 하면서 귀농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했고, 또 탈북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대항버섯을 키우면서 소득도 만들고 해서 정말 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이 땅을 구입한 겁니다. 이곳이 유송 씨는 물론 많은 새터민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곳이다. 이곳을 통해 유송 씨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조금만 더 관심을 돌려준다면은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대한민국에 이탈 주민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에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하는 선구자로 키우는 그런 제일 첫 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코드를 좀 맞춰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대왕버섯을 통한 유송 씨의 꿈. 그 꿈이 대한민국의 새터민들에게, 그리고 제2의 대왕버섯을 꿈꾸는 많은 귀농인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러니까 아, 마무리가 좋아요. 예, 북한 가신 아들.